HMMI 기반 개선 활동을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모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CMMI에 대한 소개, 아울러 CMMI 기반 개선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수가 없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 TV,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프트웨어 품질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과거에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바라다보는 관점에서 프로덕트, 즉 결과물 위주의 품질 관리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냐,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제공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각각의 과정을 공정으로 쪼개고, 그 공정에서 나온 활동들을 측정을 하고, 그 지표들을 통해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세스 위주의 품질 관리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을 보면 사람과 그다음 프로세스, 프로덕트로 구성된 프로젝트가 결국 이 각기 다른 수준의 그 품질 수준을 지니고 있는 인력들이 모여서 제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 프로젝트 실패로 기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안한 것이,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소속이 다르거나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즉,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퀄리티, 즉 고객이 원하는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코스트, 최소의 비용으로 딜리버리, 정해진 납기 내에 개발을 해내는,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 프로세스 개선 모델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개선 모델이라 함은 그전 세계의 업체들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나온 베스트 프랙티스들로 만든 모델로서,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 모델을 활용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을 해줍니다. 아울러 이제 양날의 칼로서 심사를 통해서 이 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 프로세스 개선 모델이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 개선 모델은 글로벌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CMMI 모델도 있고, 영국에서 만든 스파이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모델들이 글로벌에서 통용되면서 그 업체들의 능력 성숙도를 판정을 해주죠. 이제 CMMI에 대한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MMI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약어입니다. 사실 CMMI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미 국방성이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그 국방 예산을 주면서 국방성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보라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SE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가 레벨 1부터 5까지에 이르는 그런 평가 잣대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와 같은 모델이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SEI가 이걸 관리하다가 2013년부터는 CMMI 인스티튜트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MMI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에 있어서 프로세스 관리 또 품질 개선
기본이 되는 모델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에서는 CMMI라는 모델이 그 업체의 능력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공통적인 잣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MMI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제 최초의 CMM이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이 소프트웨어 CMM,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CMM, 피플 CMM, 다양한 CMM의 아류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니즈하에 CMMI 프로덕트 수스로 통일이 됐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CMMI, CMM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모델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CMMI는 이제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스테이지 방식, 계단형 방식인데, 모든 조직은 머트리트 레벨 1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해서 머트리트 레벨 5까지 가는 이 방식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는 그 조직이 한마디로 레벨 3다, 4다, 5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스테이지 방식을 택하면 레벨 2의 요건 7개, 레벨 3의 요건 11개, 레벨 4의 요건 2개, 레벨 5의 요건 2개, 레벨 5가 되려면 총 25개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목표 레벨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죠. 반면에 연구소라든가 조그만 업체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서만 개선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목표 레벨도 다 다르게 가져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티뉴어스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방식은 특이하게도 케이퍼빌리티 레벨 0부터 시작해서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별로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다 달리 가져갈 수도 있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개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연구소와 같은 조직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테이지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 CMMI 성숙도 레벨은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모든 조직은 레벨 1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합니다. 이 레벨 1 조직은 일을 잘하는 특정한 한 사람만 있으면 잘 돌아갈 수 있는 조직.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없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 정도를 하게 되면 레벨 2가 될 수 있겠고, 이 레벨 2 조직이 이제 거대한 조직이 돼서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의 공통 표준 프로세스와 입각해서 돌아갈 때에는 레벨 3 조직이 됩니다. 이 레벨 2에서 레벨 3 정도 가는데 약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실제 CMMI 인스튜트에서도 레벨에서 레벨로 넘어갈 때 그 필요한 소요 기간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식의 차이가 생기느냐? 레벨 2, 3 조직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실적을 돌아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떤지, 그 갭이 어떤지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레벨 4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과 예측 모델이라는 걸 활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연말에 우리가 목표한 KPI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세스 성과 예측 모델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 3 조직은 운전을 하실 때 백미러라든가 그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 뒤를 바라볼 수가 있는 반면에, 레벨 4, 5 조직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받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아가야 될 그럴 성과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레벨 4, 5 조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레벨 5 조직은 옵티마이징, 유일하게 이제 ING가 붙어 있는데 계속 진행형입니다. 레벨 5 된 조직이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박수치고 그 개선 활동을 멈춰버리면 다시 레벨 1으로 돌아가는 건 뭐 순식간의 일인 걸 저도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레벨 5 조직을 할지라도 끊임없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해야 레벨 5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각 레벨 수준별 조직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조직, 이 CMMI 모델을 도입을 해서 개선 활동을 해보지 않은 조직은 레벨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레벨 1 조직은 뛰어난 성과를 내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일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거나 없거나 하면 모든 일하는 방법이 그 사람 머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는 성과만큼 그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레벨 1 조직이 이제 레벨 2로 올라가면서 프로젝트 관리 체계가 수립이 되고 적어도 프로젝트가 계획된 시간 내에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이 레벨 2에서 그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요구사항 관리, 프로젝트 계획 수립,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통제, 측정 분석, 품질 보증, 구성 관리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레벨 2가 되는데 사실 레벨 1 조직이 레벨 2가 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특히 이 측정과 분석 요건은 과거 소프트웨어 CMM 때에는 없었던 요건입니다. 그런데 CMMI로 오면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레벨 4가 되었을 때 그 지표에 대한 정의라든가 고민을 그 레벨 2 조직 때부터 고민을 미리 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을 많이 내서 이 레벨 2 때부터 이 향후 레벨 4, 5로 가기 위한 그 지표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도록 넣은 요건이 바로 이 측정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측정과 분석 요건은 레벨 2에 있긴 하지만 그 레벨 4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을 위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벨 2는 프로젝트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 성공한 프로젝트가 반복이 돼서 또 성공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경우면 레벨 2가 될 수 있는데 레벨 3는 그런 프로젝트가 조직을 이루어서 조직 차원의 오그니제이션을 차원에서 일관된 프로세스 하에서 일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레벨 3가 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3 정도 조직이 되면 반드시 조직 차원의 품질 컨트롤 타워인 SEPG, 뭐 소프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 또는 EPG,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품질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이 품질 전담 조직이 그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고 전 조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프로젝트가 착수가 되면 착수 셋업도 해주고 해서 이전에 레벨 2에서는 성공한 프로젝트의 계획서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썼다라는 것이 가능한 반면 레벨 3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직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프로젝트 계획서 템플릿에 근거해서 조직의 표준을 그대로 인헤리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레벨 2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의 일이 돌아가는 그런 수준을 레벨 3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건을 보면 조직 프로세스 중심, 조직 프로세스 정의, 조직 교육 이런 식의 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레벨 2에서는 요구사항 관리 정도로 그 좀 글로벌하게 다뤄졌던 엔지니어링 활동들이 여기서는 상세화해서 다뤄집니다. 요구사항 개발, 그리고 기술적 솔루션 개발, 제품 통합, 검증 확인 특히 이 검증은 그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그 동료가 만든 산출물을 미리 검토해서 결함을 찾아내서 결함을 조치함으로써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요건인데 레벨 3 조직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요건이 이 검증으로 인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벨 4. 레벨 4는 레벨 2, 3를 반드시 거쳐야만 레벨 4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레벨 2, 3를 개선 활동을 하면서 레벨 2 때부터 측정과 분석 그 요건 기반하에서 축적해 놓은 정량적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어야만 이 레벨 4에서 이 데이터들을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그 프로세스의 목소리 예,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기반하에 프로세스 성과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정량적인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견하고 또 달성했는지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식의 관리가 바로 이제 레벨 4라고 볼 수 있겠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스시그마 활동은 레벨 4, 5 활동을 하면서 같이 가미시켜서 이때부터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스시그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량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개념인 DMIC 그 개념을 레벨 4, 5 요건하고 매핑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식스시그마의 개선 효과를 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 4에 기반하여서 이제 레벨 5 가장 최고의 이제 순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량적인 프로세스 개선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혁신, 즉 레벨 4에서는 스페셜 커즈, 즉 스테이블한 그 위아래 UCL, LCL을 벗어나는 그런 스페셜 커즈를 제거하는 데 국한된 레벨 4 활동을 넘어서서 레벨 5에서는 커먼 커즈를 식별해서 제거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레벨 5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 관리라든가 근본 원인 분석 및 해결 등을 통해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 또한 레벨 5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벨 5는 국내에서 몇 업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LGCNS의 대법원 고객팀의 경우도 레벨5를 2003년에 최초로 인증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레벨5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최고 품질의 수준을 요하는 조직들이 바로 레벨5의 수준을 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적어도 레벨5 조직이라고 하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도 최고 품질 수준 조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외 일반적인 업체들의 경우는 레벨 3 정도만 되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CMMI의 이제 요건을 레벨별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레벨 2는 베이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총 7개의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레벨 3에서는 리콰이어먼트 디벨롭먼트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 부서의 해결까지 이 요건들 전부 충족시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레벨 2, 3를 도전을 했는데 심사를 받아봤더니 레벨 3 모든 요건은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2의 뭐 구성관리 또는 형상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조직은 레벨 1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방식으로 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건 이제 스테이지 방식으로 보신 거고, 이 동일한 요건을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예, 프로세스 관리 영역, 프로젝트 관리 영역, 엔지니어링 영역, 서포트 영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개선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우리 조직에서 개선을 해야 될 프로세스 에리어를 선택하실 때이 내역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CMMI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MMI는 그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즉, 가로축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요건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고, 세로축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내재화돼서 동일한 순으로 일을 하는지, 즉, 그 제너릭 골을 통해서 내재화 여부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스페시픽 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페시픽 골은 그각 영역별로 해야 될 일, 일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요구사항 관리를 예를 들었을 때 요구사항 관리의 스페시픽 골은 하나입니다. 요구사항이 그 일하는 모든 산출물과 항상 현행화되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스페시픽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스페시픽 프랙티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스페시픽 골 달성 여부는 이 스페시픽 프랙티스를 이행했는지를 보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시픽 골과 스페시픽 프랙티스는 그 프로세스 에리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반면에 제너릭 골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느냐, 절차에 따라 일을 하느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모든 조직원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프로세스 에리아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요건에 따라서 계획을 했느냐, 교육을 받았느냐만 바뀔 뿐이지 이 요건은 일관되게 동일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처럼 제너릭 스페시픽 프랙티스는 그 2.1부터 2.10, 3.1부터 3.2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프로세스를 계획한다. 2.1을 보시면 그 요구사항 관리의 경우는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를 계획한다. 구성 관리의 경우에는 구성 관리 프로세스를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에리아가 뭐냐에 따라서 계속 요 해당되는 그 완만 바뀌고 GP 2.3, 4, 5, 6은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제네릭 프랙티스 요건이 그 PA하고도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GP2.2 프로세스를 계획한다라는 건 프로젝트 플래닝과 관련이 있고 GP2.5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직 차원의 트레이닝 그리고 구성을 관리한다는 형상 관리 이런 식으로 그 실제 각 PA들이 GP에도 녹아들어 있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